방콕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루 놀면 이틀 들어 누워서 쉬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거의 6일을 놀다 와가지고 12일. 몸 컨디션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독이 1도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막 약속이랑 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제대로 여독을 풀 겨를이 없네요. 점심은 봉골레 파스타 하나고요. 요거 먹고 방콕 영상 편집 시작하려고요. 오늘의 밥 친구는 SNL입니다. 다니엘 해니 편 보려고요. 쿠팡에서 휴대폰이랑 아이패드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를 샀는데 그게 방금 도착해가지고 이거 조립해보려고요.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방콕 다녀오고 나서 그 여행 짐을 정리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캐리어 자리는 막 차지하고 빨리 정리는 해야겠고 근데 너무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캐리어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캐리어를 풀고 막 여기 쳐봤고 저기 쳐봤고 그래서 화장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화장품이 없어서 옛날에 사둔 그 템들을 꺼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비바이 바닐라 워터드롭 베일 틴트 핑크 발랐어. 이게 되게 잘 지워져서 잘 발라야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똑같은 멤버로 방콕을 갔다가 올해 또 방콕을 갔다 왔는데 저희 텐션이 진짜 한살 차이가 이렇게 큰가? 작년에 올린 방콕 브이로그가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번에 친구들이랑 그거 뛰어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자 하고 갔는데 저희 텐션이 친구 중에 한 명은 퇴근하고 바로 공항에 와가지고 냅다 방콕으로 갔고 저는 출발 당일까지 영상 편집을 하다가 가가지고 친구 한 명은 아침까지 택배를 싸다가 네, 셋다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출발을 해가지고 방콕에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행 내내 비가 왔거든요. 비가 안 오면 더워. 비 오면 습해. 그래가지고 더세상 텐션으로 여행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피곤한 상태로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더 피곤해져서 왔어. 돌아왔는데 여도가 안 풀려서 더 피곤해.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때문일까? 뭘 해야 될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영양제를 좀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다 달았습니다. 이거는 영양제를 좀 주문해보려고요. 영양제 다들 챙겨 드시고 계시죠? 얘들이들 영양제 챙겨 먹고 있죠? 바쁜 현대인들한테 영양제는 필수잖아요. 아마 그래서 얘들이들도 영양제 하나씩은 챙겨 먹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비타민 먹어야 된다,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타민이랑 마그네슘을 사놓긴 했어요. 네, 챙겨 먹으려고. 영양제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다른 것도 챙겨 먹어보고 싶은데 진짜 이 많고 많은 영양제 중에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는 여기서 뭘 골라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1도 기억이 안 나고 제일 노답인 거 영양제만큼 안 먹습니다. 정확히는 못 먹어요. 먹으려고 샀는데 계속 까먹는 거지. 영양제 유통기한 길잖아요. 그 기간 내에 다 못 먹어가지고 버리고 그런 적도 많거든요. 누가 막 따라다니면서 먹여주지 않는 이상은 까먹어가지고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영양제를 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잘 챙겨 먹고 싶은 분들께 신박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필리는 AI 영양 추천을 통한 맞춤 영양제 구독 서비스예요. 필리 케어를 통해서 매일 영양제 섭취할인가 섭취 체크까지 하면서 좀 더 편리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필리에서 AI 영양 추천을 한번 받아볼게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요. 지금 내 건강 상태, 고민이랑 생활 습관에 답변을 하고 설문조사를 마치면 필리에서 영양제를 추천해줍니다. 꼭 추천받은 제품들로 주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추천템에서 이제 빼고도 할 수 있고요. 추천받은 제품 외에도 추가로 다른 제품을 구입하고 싶을 때는 제품 추가하기 버튼 눌러서 스토어에서 원하는 제품을 고른 후 장바구니 담기로 영양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으로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 안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설문조사 꼭 한번 해보시고 영양제 추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컨디션이랑 몸 상태는 계속 바뀌잖아요. 한 3개월에 한 번? 그 정도 주기로 필리에서 영양제 추천 받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비타민 B,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루테인, 자연 발효, 소화효소, 콜라겐을 추천 받았는데요. 추천 받은 대로 주문해보겠습니다. 영양제 비싸잖아요. 필리가 할인율이 너무 좋아요. AI 영양 추천이랑 정기구독을 해가지고 총 18,000원이나 할인을 받았습니다. 영양제까지 주문 마쳤고요. 출발할 시간이 다 돼서 짐을 좀 간소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깔맞춤을 좋아해가지고 파란색 줄무늬티에 연청 데님으로 이렇게 톤을 맞춰봤고요. 가방은 로서울 거고요. 오늘 이렇게 입고 강할리 갔다가 오려고요. 안주 깡패 도착.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귀엽다. 원래 예약하면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 딱 나오는 거 야, 뭐가 맛있어? 추천 막 시그니처 메뉴가 뭐야? 제 파김치예요. 제 파김치에서 감칠맛이 나서 맛있겠다. 나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게 야구르트 잡. 야구르트 잡도 왔어. 누가 먹어? 파김치랑 야구르트 잡을 애들이. 그렇게 할까? 이게 진짜 제일 잘 나와. 이건 뭐야? 맞는 것 같은데. 우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양이가 있어야 돼. 내가 할까? 안 돼, 너. 예쁘다. 세팅해 놔야 돼요. 찬스가. 결정한 찬스로 다 남았어. 오케이요. 뭐야? 회 터져버려.
들어서 최고의 프로그램이 나는 꿈을 실게 가보면서 진짜 반성 받았는데 유럽파 이런 거 도발 나와요. 니 나가가지고 니 놀림 당하고 하면 괜찮겠나? 강아리에서 술 한잔하고 술 두 잔하고 집에 왔습니다. 얼른 씻고 자려고요. 젠저슈가 립마스크 발랐고요. 잡곡밥 쿠팡에서 한남식 쭈꾸미 하나 샀고요. 우유 두 팩 샀고 찌개두부 두 개 세트 하나 샀고 그리고 애호박 저렴해서 애호박 하나 샀고요. 제가 사랑하는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를 하나 샀습니다. 된장도 다 먹어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된장찌개 끓여 먹으려고요. 오늘은 다시마늘 된장 고추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자제랑 된장찌개, 애호박전, 그리고 돈가스 전라도 김치, 호박전하고 남은 계란물로 호다닥 만든 계란말이입니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어볼게요. 제가 쓰는 고릴라 삼각대가 뽕가져가지고 미니 삼각대로 연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각이 안 나옵니다. 삼각대 하나 사야겠습니다. 언박싱할 택배거리가 있어서 택배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택배예요. 태국 가기 전에 샀는데 여행하는 동안 도착해가지고 방콕에서 진짜 너무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요 누에토에서 이번에 그립톡이 나와가지고 그립톡을 샀단 말이에요. 경품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착순 이벤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누에토 컵을 사은품으로 받았고요. 끼리가 준 텀블러 컵을 진짜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잘 써질 것 같고요. 본품보다 공짜로 받은 이 사은품을 먼저 깠는데 제가 산 거는 누에토 키링이고요. 그립톡도 같이 샀어요. 그립톡은 하늘 색깔로 샀고요. 누에토 테이프 이렇게 달려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이게 엄청 빵빵해가지고 딱폭딱하니 모양도 유지되고요. 굉장히 뭐 매트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질감도 좋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누에토 컵이고요. 귀여운 일러스트가
박혀있어요. 이어서 다음 택배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필레에서 주문한 영양제가 도착했습니다. 주문하고 배송까지는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대박인 게 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쉽도록 택배 박스부터 모든 포장재가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 택배 박스 테이프도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 포장재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셨어요. 필리 자연 발효 소화효소고요. 소비기한 25년 5월 22일까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미 유통기한이 좀 달라붙긴 한데 소비기한이 넉넉하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푸석푸석함을 좀 못 느꼈거든요. 피부가 퍼석한 느낌? 고민이 돼가지고 그것도 좀 체크를 했더니 필리에서 콜라겐을 추천해줬습니다. 24년 5월 9일까지고요. 제가 진짜 영양제 알못이지만 무엇도 모를 때부터 챙겨 먹었던 게 이거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소비기한 25년 2월 20일까지입니다. 제가 영양제 사놓고 좀 잘 못 챙겨 먹고 이래가지고 유통기한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눈이 되게 피로하고 진짜 한 번씩 눈알이 꼽힐 것 같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필리에서 루테인을 추천해줬습니다. 비타민 D도 같이 주문해봤어요. 필리에서 오메가3를 추천해줘가지고 오메가3도 담아봤습니다. 제가 정기구독 서비스를 결제해놔서 이제 30일마다 이 라인업으로 정기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먹어야 할 약이 비타민 B 한 알, 루테인 한 알, 마그네슘 두 알, 오메가3 한 알, 콜라겐 세 알, 그리고 소화효소입니다. 편집하고 집에 왔고요. 배가 뒤집어지게 고파서 오랜만에 무초는 시켜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치킨 주문 완. 치킨 올 때까지 소금이랑 갔다 오려고요.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무건노 좀 딱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먹겠다. 맛있겠다. 오늘 저녁은 무촌 치즈 새우 촌딱입니다. 보통 맛으로 했고요. 입에 군침이 싹 도는데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7인의 탈출이라고 펜트하우스 스노킴 신작이거든요. SBS에서 하는 건데 코플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밥 친구로 7인의 탈출 당첨이에요. 방콕에 있을 때 3화4화가 해가지고 오늘 3화4화 정주행 하려고요. 맛있겠다.
맛있어. 잊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신발을 짓거리는 거. 수루미가 소파에 실을 한 바가지 해가지고 한 시간째 소파를 거의 뭐 빨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오줌 찌린내도 너무 심하고 피자국이 요만했는데 지금 빨다 보니까 수며 들면서 이게 다 퍼져가지고 이만치 돼버렸어요. 네, 소파를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락스 뿌려가지고 칫솔로 닦고 있었거든요. 락스 냄새를 계속 맡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제가 소파를 진짜 좋아해서 소파가 없으면 안 돼요. 소파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소파 아니면 침대에 들어 누워있는 인간이라서 소파랑 침대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이면 이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어떤 집에 이사를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파를 하나 사놓으려고요. 너무 싼 거 말고, 너무 비싼 거 말고, 아 그때 좀 괜찮은 걸로 사보려고요. 소파 구경하다가 하늘색 소파를 발견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심정으로는 이거 사고 싶거든요. 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더 뒤져봐야겠어요. 아까 먹은 치킨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효소 하나 먹고 자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물 맛이 나서 고소하니 또 맛이 또 좋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이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저희가 세 명이서 춤을 추는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저 혼자 F등급이에요. 춤을 좀 맛깔나게 잘 추는 사람한테 시선이 가가지고 저 같은 케이스는 틀리지만 않으면 못 친다고는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잘 쳐가지고 저는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춤 왜 했어? 말해봐. 춤 왜 했는지 말해봐. 왜 저기다가 쉬는지 말해봐. 오줌 싸게. 시 왜 했는데? 술은 내가 싫어? 나 싫어? 내가 싫나? 하이영. 이거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고릴라 삼각대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이게 삼각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재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제품이긴 한데 뼈대는 또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카메라를 세웠을 때 각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그 수평 안 맞는 걸 또 못 견디거든요. 쿠팡에서 급하게 삼각대를 하나 샀어요. 짜잔, 맨프로토 픽시 삼각대인데요. 국민 삼각대입니다. 옛날에 유튜브 초반에 쓰던 제품인데 다리가 짧아서 내려 찍는 앵글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긴 삼각대로 바꾼 거였거든요. 쿠팡 말고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급한 대로 쿠팡에서 맨프로토 픽시 삼각대 샀고요. 뜯어가지고 게시하겠습니다. 기스가 좀 많이 나있긴 한데 정품 맞겠죠? 한 2년? 3년 넘게 잘 썼는데 명을 달리해가지고 보내주겠습니다.
아침은 햇반, 종갓집 전라도 김치, 제가 사랑하는 광천김, 그리고 된장찌개인데 데피다가 국물이 다 졸았어요. 건더기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 두 개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먹어볼게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오늘 먹을 영양제 다 먹었고요. 머리가 띵할 정도로 소파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소파마저 빨아보려고요. 일로와. 소미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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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주동자가 오늘 스토커 했다면서요. 제주에서는 스토커로 만들고 약품 맞출 수 있어. 손, 토미 손, 손 주세요. 손. 발, 발. 강아지도 붓습니다. 지금 제 띵띵 부은 것 좀 보세요. 자기 얘기하는 건 알아가지고. 수른, 꼬리 흔들어야지. 수른, 야. 방콕 브이로그 편집 중입니다. 서편집 지금 하는 중인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여행이라서 영상 클립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오늘 저녁은 보리밥, 그리고 돼지고기, 그리고 종갓집 전라도 김치, 상추, 고추, 마늘, 된장입니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을게요. 밥 친구 찾는 중인데 할 만한 게 없네요. 쩝쩝쩝쩝쩝쩝쩝.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데블스 플랜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가면은 전체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욕망을 숨깁니다. 당신에게 게임을 제안했을 뿐 당신의 인성과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 금기를 넘어서는 명리. 네, 그냥 똑같죠. 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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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 건강 의식으로 올려주고 우리 집을 가서 드리고 창문을 바꾸시다. 팩은 BR 머드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입니다. 20분 정도 팩 해줄게요. 데블스 플랜 재밌어가지고 이거 마저 보려고요. 아,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을 했어요. 저는 그냥 동재님도 원해서 테러리스트 뽑지 않았어요. 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니까요. 와, 뭐 가능한 가능성을 다 지우고 나면은 테러리스트 애도판 참고로 도착했습니다. 저거 안 골랐으면 좋겠어요. 나 수익 골라도 쌓아 나는 이렇게 돌린다. 뭔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들 TV가 사라져버렸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좀 좋은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감옥 가신 분들한테 줄 수도 있고. 다른 거 뒤집어. 저 저렇게 뾰족한 게 있나? 없어. 저 녹색 저렇게 뾰족한 거 없어. 퍼즐을 두 번 완성한 필수 한 개를 획득합니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세 번 나왔다.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파이팅! 30초 남았습니다. 노란색,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너무 든든하고. 오늘 어떠셨어? 제 에어팟 넥스인데 화장하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노랗게 변색이 되더라고요. 요거를 좀 빨아보려고요. 소파도 빨고 에어팟도 빨고.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짜파게티, 신라면 한 봉다리, 안성탕면 한 봉다리 샀고요. 뉴스를 보는데 자주 철수쌤이 이거 되게 좋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따라 사봤어요. 노브랜드 숯불 테리야끼 양념 닭꼬치.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가지고 이거 진짜 강추예요. 그리고 비비고 무등 잡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잡채고요. 장아찌는 샀고요. 김밥김도 하나 샀습니다. 장아찌 김밥 해먹으려고 사갔어요. 양파 하나 샀고요. 제로콜라 번들 하나 샀고요. 계란 한 판도 샀고요. 배송 하울 끝! 필리에서 영양제 먹으라고 카톡이
맞습니다. 제가 영양제 꾸준히 챙겨 먹는 걸 진짜 못하는데요. 필에서 영양제 먹을 시간마다 계속 메시지가 오니까 잘 챙겨 먹어지더라고요. 영양제 먹고 어플에서 섭취 체크까지 하면은 포인트도 지급이 되거든요. 포인트 오래서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를 줘가지고 포인트 모으는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먹을 영양제입니다. 오늘 점심은 야매 스팸말이입니다. 저 이제 인덕션이 많이 더러워가지고 철수세미로 인덕션을 닦아보려고요. 저 이제 인덕션 상태고요. 요리하면서 국물 같은 게 많이 넘쳐가지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수세미가 박스 안에 이렇게 냅다 들어있습니다. 수세미에 세제가 묻어있어서 그냥 물 묻혀서 바로 닦으면 된대요. 물 묻혀서 닦으니까 거품은 나는데 그을린 게 잘 닦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때가 벗겨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거품이 지금 굉장히 놀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쭈꾸미 볶음입니다. 오늘 저녁은 쭈꾸미 삼겹살 볶음, 양파, 땡초, 쌍추, 된장. 오늘 특별히 제로콜라에 레몬도 담갔다고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영상 편집 마저 할 거예요. 데비스플랜이 4화까지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데비스플랜 공개된 거 다 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뭐 보지? 밥친구 구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아시안게임 탁구 결승전에서 그거 라이브로 보려고요. 야구는 1도 올라가지고 탁구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유선TV가 아니라서 그 생방을 못 보거든요. 나는 솔로 때문에 알게 됐는데 SBS 어플로 생방을 볼 수 있더라고요. 야구만 오네. 탁구 경기를 보고 싶은데 말이죠. 경기를 또 북한이랑 하더라고요. 저거 너무 보고 싶은데 어째 본다요. 야구 중계만 하네. 띠로리.
KBS에서 중계해줘가지고 KBS 홈페이지에서 탁구 결승 봅니다. 사랑해요 KBS. 금메달까지 3점 넘었어요. 긴장하는 건 저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예. 네. 저희는 이제 초선을 마쳤겠습니다. 자, 금메달 고맙습니다. 자! 야! 선도다! 야! 오늘 아침에 빤 에어팟 귀때기인데요. 뽀송뽀송하게 다 말랐고 심지어 향기까지 나고요. 에어팟에 다시 끼워 볼게요. 짜잔.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세탁 대만족. 영상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러 왔습니다. 쿠팡에서 구입한 호왕 베이커리 우유 생크림 카스테라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카스테라인데요.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오늘의 영상 편지 푸드 에크림 카스테라입니다. 고민하다가 소파는 먼데이 하우스 여기서 구입했고요. 색상은 무난하게 아이보리로 갔어요. 주름이랑 산책 갑니다. 주름. 너무 추워. 주름. 기운을 받아보려고. 레버스리 비타민D 다음날 마그네슘 조화. 오늘 점심은 어제 먹고 남은 쭈꾸미 끔 볶음밥입니다.
오늘 저녁은 안성탕면 플러스 신라면. 안신라면. 안쏜라면. 아무튼 라면입니다. 라면. 데브스 플랫 5화 오늘 공개돼가지고 그거 보는 중이에요. 이 두 숫자가 각각 어떤 플레이어의 숫자인가? 방콕 다녀오고 나서 묘하게 피부가 뒤집어진 느낌? 뭐라고 탁 콕 집어서 말했었는데 뭔가 피부가 여행 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힐러로 요새 좀 조지고 있긴 한데 오늘 밤에도 마저 조져보겠습니다. 소파에서는 아직도 찌릉내가 나고 있고요. 연휴 끝나는 대로 소파는 처분하려고요. 찌릉내가 계속 올라오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 산 소파 있잖아요. 연휴인데 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쯤 도착할 것 같고요. 가을을 핑계로 이것저것 뭘 좀 샀는데요. 연휴여가지고 터미널에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것도 도착하는 대로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려볼게요. 제가 이번에 필리에서 저한테 필요한 영양제를 추천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필리 이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 영양제 안 까먹고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거. 필리에서 계속 알림으로 영양제 챙겨준 게 전 제일 좋았거든요. 그동안 만성 피로 아닌 피로에 좀 시달렸는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서 그런지 이번 주는 좀 개운하게 보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필리에서 정기 구독 시에 추천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5%나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끼리 아니면 우리 애들이들끼리 서로 내 초대 코드를 공유해가지고 같이 할인받아가지고 필리에서 영양제 주문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필리에서 애들이들을 위해서 필리 5만원 이용권 이벤트를 진행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 댓글창에 필리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이벤트 관련 안내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양제 먹고 건강도 절대 지켜봐요. 피부도 좀 지켜볼게요. 눈가도 열심히 좀 지져보고요. 조져보고요. 지지면 큰일 나죠? 요새 춘향습 하잖아요. 친구 결혼식이 진짜 이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춤출 생각에 결혼하는 친구보다 제가 더 떨리고요. 아 미치겠네. 그래서 이번 주에 춤 연습 좀 빡시게 하기로 했어요. 연습실 빌리고 의상까지 맞춰 입고 네네네네 연습을 좀 기깔나게 해보기로 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축가곡 네, 아시는 분들은 DM 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DM이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 맞추셨어요. 저는 진짜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추셔가지고 뭔가 제가 선물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제 친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DM으로 부탁드린 거였는데 댓글 말고 DM으로 연락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식이 2주도 안 남았는데 친구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친구한테도 이제 오픈을 해야 돼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나면은 무슨 노래인지 알려줄게요. 생각보다 궁금해하는 애들이들 있어가지고 축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미오고님들한테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답 선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주도 갔을 때 미미오고님들 선물을 사왔거든요.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아. 또 마침 태국을 가가지고 약간 보태보태 부형처럼 태국에서 뭘 좀 사와야겠다 싶어가지고 태국을 갔는데 저희가 가성비 여행을 하는 바람에 망고젤리밖에 못 사왔어요. 빨리 보내드릴 것을 괜히 좀 질질 끌었다 싶기도 하고 한데 미묘고님들 선물을 좀 싸보려고요.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시다면 너무 늦게 보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뭘로 만들었지? 생분해 되는 친환경 수세미입니다. 얇아 보이는데 물 먹으면 부풀어 오른다더라고요. 5개짜리 세트고요. 이거는 코인 지갑 미니 파우치 같은 건데요.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유명한 그 브랜드는 생각이 안 나네. 버켄스탑 같은 거 있잖아요. 프리스탑? 아무튼 그런 결의 제품입니다. 제주도 점스토어에서 구입했습니다. 다이소에서 포장지를 샀거든요. 여기다가 포장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요.
은미님이랑 쿵비님 거 모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요게 은희님 거, 요게 콩비님 거. 네, 우체국 가가지고 택배 보내고 오려고요. 자자. 은희 자자.